누가 있나요? 와, 반가워요. 잘 지내요? 밥은 먹었어요? 몸은 좀 괜찮아요? 마스크는 좀 그러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. 좀 어떤가요?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화상통화를 하는 것도, 할 일을 죄다 집에서 하는 것도, 남아 도는 시간에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도 어느덧 일상이 돼버렸네요. 하지만 외로운 것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아요. 가끔, 정말 가끔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몰래 친구를 만나기도 했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미안해요.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있죠. 앞으로 더 오래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. 다가올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죠? 아, 미안해요. 제가 자꾸 슬픈 얘기만 했죠. 이게 다 혼자 있어서 그래요. 그래도 말을 걸어줘서 고마워요. 당신 덕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. 그거 아세요?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대요.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대요.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.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. 꼭 당신처럼요.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, 나의 말을 들어주는,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 있을 거예요.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의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테니까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괜찮을 거예요. 틀림없이 괜찮을 거예요.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.